김영주의 콘택트 골프. 비거리가 많이 나가지 않아서 레슨을 받거나 혹은 지인들한테 조언을 들었었을 때 듣는 단어, 바로 스윙 아크인데요. 개념적으로 들어갔었을 때 스윙 아크가 넓으면 비거리에 도움이 된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반대로 스윙의 아크가 좁다라고 하면은 비거리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프로들처럼 넓은 아크도 만들면서 비거리를 많이 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팩트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요, 스윙의 아크는 넓히는 것이 아니에요. 스윙의 아크는 어드레스 때 이미 갖고 있는 것이다 라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제가 어드레스를 한번 보여드리면요, 보통 우리가 어드레스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형태의 어드레스를 잡고 있는데, 자, 이런 형태라고 하게 되면은 뭐 상체도 이렇게 굽히는 동작도 있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어깨부터 팔을 봤었을 때 축 처져 있는, 어떻게 보면 늘어져 있고 팔이 펴져 있는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오른손과 왼손을 그립을 잡는다라고 가정했었을 때 하나, 둘, 세 포인트, 이 포인트, 이게 바로 스윙 아크예요. 그러면 스윙 아크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갖고 있는 것이 스윙 아크인데 내가 넓히려고 했었을 때 큰 오류가 나오게 됩니다. 자, 대표적인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요, 상체이건 하체이건 혹은 상하체 모두 다 오른쪽으로 이동이 되는 스웨이 동작이 나오게 되면은 오히려 스윙의 아크가 작아져요. 자, 어떤 얘기냐면요, 자, 보셨을 때 테이크어웨이 시점에서, 자, 여기까지 동작을 우리가 테이크어웨이라고 하죠. 근데 테이크어웨이 동작을 하시는데 이쪽으로,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몸이 많이 이동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이동이 됐어요. 사실상으로 제가 느끼는 거는요, 제가 만약에 여기에서 다운스윙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뒷땅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럼 결국에는 테이크어웨이에서 백스윙 탑으로 가는 이 중간 지점에서 모습이 어떻게 변형이 되냐면은, 자, 넓게 갔고요, 백스윙 때 오히려 접어들게 되죠. 자, 다시 보시면은 아무도 스윙을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넓게 가고 백스윙 탑, 이렇게 어느 누구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결국에는 볼과 클럽 헤드가 너무 멀어졌기 때문에 본인이 느끼기에는 스윙을 할 수가 없을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나는 결국에는 테이크어웨이 이후부터는 팔이 이렇게 좁아지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백스윙 탑에서의 아크가 매우 좁아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크를 넓히는 거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몸이랑 다 같이 오른쪽으로 이동이 된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 미스테이크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오류가 많이 나오는 부분은요, 아크는 물론이고 회전의 양을 크게 만들면, 결국에는 회전의 가동 범위가 커지면 아크는 넓어진다, 맞는 얘기예요. 하지만 오른팔이 백스윙 탑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자, 다시 또 스윙의 모션을 한번 봤었을 때요, 하나, 둘, 세 포인트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윙의 아크가 어드레스 때부터 만들어지는 거고요. 근데 백스윙 탑에서 제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스윙의 아크가 커 보이죠. 하지만 내가 회전을 더한다라고 해서 오른 팔꿈치의 방향이 뒤로 너무 들어가게 되면, 자, 보세요. 뒤로 들어가게 되면 아크는 갑자기 확 좁아져요. 이렇기 때문에 내 손이, 내 팔이 어느 위치에 백스윙 탑에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면은 결국엔 아크는 유지, 혹은 우리가 편하게 얘기했을 때는 넓힐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류가 나오는 두 가지. 첫 번째는 내가 너무 의식적으로 넓히자 해서 테이크어웨이를 넓게 가져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두 번째는 회전의 가동 범위를 너무 크게 가져가려고 하는 나머지 오른팔의 팔꿈치가 뒤로 너무 넘어가게 되면 결국에는 왼팔이 내 몸을 가로지르게 돼서 아크가 작아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은 내 스윙의 아크를 유지를 하는지, 혹은 우리가 쉽게 표현했었을 때 아크를 넓힐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면요, 두 가지 포인트를 준비를 했어요. 자, 바로 첫 번째는요, 왼팔의 백스윙 가는 때 이제 움직임인데요, 자, 말 그대로 왼팔의 익스텐션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스윙을 하는 동안에 왼팔은 백스윙 탑에서 팔이 펴져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백스윙 탑에서 왼팔이 펴져 있으면 결국 아크는 유지,
폭을 넓힐 수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스윙을 한번 볼게요. 앞서 보신 것처럼 백스윙 탑에서 이렇게 좁게 왼팔이 너무 이렇게 접혀 있게 되면은 아크는 좁아지겠죠. 하지만 제가 어드레스 때 왼팔을 이렇게 늘어뜨렸고요. 펴져 있어요. 펴진 상태에서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하면은 아크는 넓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왼팔이 그대로 유지를 한다. 어드레스 때 아무도 이렇게 어드레스 안 하기 때문에 어드레스 때의 왼팔 이 길이를 백스윙 탑까지 유지를 해주자라고 생각하면은 아주 간단하게 백스윙 때 탑에 아크를 넓힐 수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그러면은 이번에 왼팔만 신경을 써서 스윙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지금 스윙을 하는 동안에 최대한 신경을 썼던 부분은 바로 어드레스 때 만들어놨었던 이 각도, 이 왼팔의 각도를 백스윙 탑까지 유지하자라고 하면서 스윙을 했는데 비거리에 도움이 됐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쉽죠? 자, 그럼 두 번째 포인트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두 번째 포인트는 바로 회전입니다. 자, 왼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피는 것이 좁히는 것보다 접는 것보다 넓어지겠지라고 이해를 하시겠지만, 자, 이번에 제가 다시 또 왼팔을 펴면서 보여드리면요. 자, 제 어드레스 때 제 팔이 지금 펴져 있어요. 근데 백스윙 탑에서 이렇게 펴져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스윙의 아크가 넓지를 못해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왼팔이 여기에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팔의 길이가 거의 똑같은데 회전이 없다라고 하면은 아크는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제가 만약에 회전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크가 확실히 넓어지죠. 그러면 결국에 왼쪽 어깨의 위치가 어드레스 때와 백스윙 탑 때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한번 보시면은요. 자, 어드레스 때 제 왼쪽 어깨가 여기에 자리 잡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왼팔의 길이도 거의 비슷하게 폈어요. 하지만 어깨의 위치가 그대로 있으면 아크는 좁아지는 거고요. 하지만 반대로 어깨 회전, 즉 상체 회전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보시죠. 왼쪽, 오른쪽으로 이동이 됐죠. 왜? 회전이 됐으니까. 그래서 아크를 유지하거나 혹은 넓힌다라고 생각했었을 때는 왼팔을 늘려주는 것도 당연하지만 이 어깨의 회전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제가 백스윙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크가 확실히 넓죠? 그리고 왼쪽 어깨 위치가 처음에는 거의 왼발 인사이드에 있는데 자, 백스윙 탑을 하고 났더니 내 턱 앞에 내 몸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왼팔까지 쭉 늘어지고 펴져 있게 되면은 어드레스 때의 이 아크가 유지가 되면서 백스윙 탑까지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어깨 회전과 그리고 왼팔의 길이가 똑같이 유지되면서 백스윙 탑을 만들어 보고 스윙을 해볼게요. 자, 좀 전에 제가 어깨 회전 그리고 왼팔의 이 길이를 백스윙 탑까지 유지하면서 스윙을 해줬는데 이렇게 했더니 제가 느끼는 점은 다운스윙 내려올 때 확실히 공간이 많다. 그리고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볼에 충분히 쏟아주었다라는 것을 저는 느끼면서 스윙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 스윙 아크는 결국 넓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드레스 때 이미 갖고 있는 거고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는 거다. 이거를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결국 제가 말씀드린 왼팔의 익스텐션, 결국 팔을 쭉 펴지는 동작, 그리고 회전을 생각하시면서 연습을 하신다라고 하면 결국 다운스윙 내려왔을 때 아크도 넓어지게 되고 그리고 헤드 스피드가 빨라지게 되면서 비거리에 도움이 되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적인 스윙 아크 만들기. 스윙 아크의 포인트는 어드레스 때 만든 왼팔의 모양을 백스윙 탑까지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때 왼팔을 굽히거나 오른팔이 뒤로 빠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또 백스윙 시 왼쪽 어깨가 몸의 가운데까지 올 수 있도록 어깨 회전을 충분히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